네, 스타 리포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RM의 이동현 대표를 모시고요. 이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RM의 이동현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15년 동안 그 펀드 매니저로 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그 리서치 RM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던 게 중소형 종목 위주였고 저희가 리서치 RM이 커버하는 그런 종목들도 5천억 이하의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저와 니즈가 가장 맞았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지금 오늘 첫 방송인데 조금 긴장할 수도 있지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찬 이야기 함께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연구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진단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아무래도 좀 증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네, 일단 바이오니아는 2020년 매출액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7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 중에 분자 진단이 1,576억, 그리고 유산균 관련된 기엔알신이라는 제품이 494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비했을 때 2020년 2분기 매출액 약 737억 원을 기록을 했었고 그때 영업이익률이 57.5% 수준까지 나왔었지만 2020년 3분기, 4분기에 내려오면서 매출이 좀 코로나 진전 국면과 함께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평균 OPM은 이제 50.8% 그리고 1,0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고요. CGN하고 보통 많이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 CGN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8.1%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지금 2분기 컨센은 한 49%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 국면이 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전 1분기 499억 원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예상을 말씀드리면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다시 확장되면서 이 부분이 3분기 매출을 좀 호재 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잠정 실적 보았을 때 일단 2분기 매출은 541억 원, 영업이익률이 41.8%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현재 2분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매출은 현재 바이오니아가 가지고 있는 공장 캐파 수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에서 700억 원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질문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 영향도 분명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2분기에는 코로나 진전 국면이 진단 기업들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인 부분에서 매출의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는 영업이익률이 36.1%까지 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41.8%로 회복하고 3분기에는 직전 연도에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크게 보였던 700억 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유럽 쪽 CE 인증도 완료가 됐는데 유럽 쪽 수출 물량하고 규모 그다음에 최근에 그 식약처 인증까지 합하면은 저희가 예상 매출 수준하고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매출 발생 기간은 예상은 아직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예년과 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등 타 국가에서는 타액 검사가 이미 실시되고 있고 이번에 바이오니아가 출시한 NCVM이라고 하는 타액 진단 키트가 모든 변이를 다 검출할 수 있어서 코로나 진단이 필요한 시기까지는 지속 매출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의 수요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2020년도에 분자 진단 사업부의 마진율이 한60% 정도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대략적으로 마진율을 보니까 47% 마진율이던데, 이 전년 대비 분자 진단 쪽 마진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분자 진단 사업부의 적정한 마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향후에 봐야 될까요? 바이오니아는 다른 진단 기업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영업이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서 저는 한40% 수준이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시젠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사이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써나젠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신약 전문 개발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R&D 비용에 대한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BNR신이라고 하는 유산균 제품에 대한 판관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 제약사들 영업이익률이 보통 10% 미만이거든요.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리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올해 9월 달에 이 분자 진단 사업부의 대전 공장이 증설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바이오니아가 진단 매출로서 가장 매출을 크게 보였던 게 2020년 2분기고요. 그때 737억 원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년 최대 매출 캐파는 현재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9월에 대전 공장 증설이 완료될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3배 또 3배에서 최대 8배까지도 캐파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생산량 기준으로 1분기 수준으로 봤을 때한 5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현재 시젠이 2020년 매출이 1조 2,2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도 앞으로 시젠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도 이제 진단 사업 매출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니아를 올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요번에 특이하게도 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YOY로 한140% 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마진율도 20%에서 24%로 좋아졌고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부의 성장 배경과 이 최근에 이 사업부의 유통 채널이 어느 유통 채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BNRC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2020년에 499억 원 수준의 매출을 보였었고 이미 2분기 잠정 실적에서 거의 지난 실적의 77% 수준, 4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이미 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두 분기 동안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현재 매출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통 채널은 지금 바이오니아에서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홈쇼핑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브라질 진출 이런 부분들도 현재 같이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코스트코 한국점에 좀 바이오니아가 입점을 해서 이 부분에 BNRC는 좀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의 바이오니아의 BNRC 제품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BNRC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좀 필요한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코스트코로 확장하면서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다이어트용 유산균을 새로 개발을 해서 납품한다는 점이 앞으로 또 BNRC의 매출 증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이제 자회사 써나젠 테라퓨틱스라고 이 신약 파이프라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그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기대할 만한 파이프라인이 어떤 거고 임상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해 봐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바이오니아는 이 siRNA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요즘 좀 이슈가 됐던 거는 7월 19일 날 글로벌 제약사와 자체 개발 원천 기술인 셀프 어셈블드
siRNA 기술을 통해서 물질 이전 계약을 한 점입니다. 이 semiRNA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몸 안에서 폐가 섬유화돼서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 신장 염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할 수 있는 유효성 시험과 독성 시험을 모두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임상 1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이전 계약이 현재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기술 이전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떠나젠 테라피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상 일정은 기술 이전과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떠나젠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i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예로 들어드리면 올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기업으로 이페아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에 자체적으로 황반변성, 눈 안과 질환과 관련된 파이프라인 두 개를 포함해서 9,100억 원 수준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6,7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바이오니아는 siRNA뿐만 아니라 DNR신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유산균과 진단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올릭스하고 비교했을 때도 현재 시총에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으로 좀 비교하실 수 있는 곳은 엘라일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엘라일람은 세계에서 최초로 siRNA를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받아 제품으로 출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으로는 22조 원 수준까지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아라는 기업도 현재 간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써나젠 테라피틱스와 siRNA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도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현재 단순히 진단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캐시카우로 가져갈 수 있는 유산균 매출 그리고 떠나든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향후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뉴스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 대응을 하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바이오텍들, 항암제나 당뇨병, 퇴행성 뇌질환 등을 개발하던 국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호재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자체 우려가 높다기보다는 코로나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우려감과 실패가 좀 지속됐던 면이 있지만 대표 기업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중항체 관련 3개 파이프라인이 기업 자체적으로는 임상 1상을 올해 최초로 투약을 개시를 했고 또 임상 1상을 종료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번에 식약처에 추가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 승인을 발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엔 영향이 없었거든요. 펀더멘탈적으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바이오 섹터 전체에 좀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좀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임상 결과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속형 플랫폼을 적용한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도 임상 1상을 성공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ADC,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현재 유방암 관련 ALT-P7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을 성공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라고 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임상 1상을 성공을 발표했으나 어제까지는 주가 흐름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의 바이오텍들이 좋은 호재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가장 좀 기회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리서치 RM의 이동현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